때론 기상천외하기까지 한 이들의 문화는 수중 발레의 코미디를 결합, 보고 즐기는 별난 스포츠를 탄생시켰다나. 이름하여 코믹 수중 발레 쇼. 대성만점 코믹 연기로 승부하는 신인 개그맨 양배추, 이번엔 수중 무대로 진출한다. 아이고 사람 많이 양배추 살려요. 숨막히는 물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기대하시라. 유쾌 상쾌 통쾌한 수중쇼 개봉박두. 일본의 동경에서 차를 타고 약 40분 멀리. 아, 이거 프로토니스 오는구나. 개그맨 양배추가 찾아간 곳은 수중 코믹 발레팀의 연습의 한창이라는 가나가와 현의 수영장. 이들이 바로 스포츠계의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일본 유일의 코믹 수중 발레단 토리토네즈다. 일본에서도 유일한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터보이즈의 스승격이 되는 거예요. 토리토네즈는 홍일적 여성 단원을 빼곤 모두가 남자. 남자가 수중 발레를 한다라고. 여자분은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여자는 한 분, 나머지는 다 남자분들이. 본인은 바로 이 별난 팀을 결정한 총감독자 연출자. 아, 이분이 네, 단장님이세요. 네, 단장. 보리 감독. 코미디언. 코미디언. 하이. 워터보이즈. 웃기는 거 하나만은 자신인 걸 낭용하는 양배추. 손짓 발짓 해감의 소락을 보여보지만은 도무지 코미디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 공연한 겨우 뚱뚱하는데. 보석구조. 보석구조가 일본말로 그 폭주족 있죠? 폭주족. 예, 폭주족. 만화책에 나오는. 아, 그걸 한번 해보겠다. 예, 해보겠다. 아~ 재밌는 거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저분들은 진짜 재밌는 거예요. 나시, 통했어요 저게. 오이시 나시, 배, 과일, 배 있죠? 그거를 보여준다고 제가. 맛있는 배를? 네, 맛있는 배를 어떻게 시원하게 보여줄지. 한 어, 몸으로 형상화하는 네. 저 연기! 나시. 야, 다들 쓰러지셨겠어요? 아니, 다들 한 번씩 다 해봐. 고맹이야. 캐비치 됐어. 캐비치 양배추. 캐비치 양배추라고. 일단 웃기는 건 무사통과. 이번엔 수영 실력 테스트라나. 보기에도 그냥 출렁출렁. 아, 양배추상 이런 배로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수영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원래 맥주병이 네. 그러나 걱정 거잖아. 물 만난 고기 배는 앞으로 쭉쭉쭉쭉 나간다. 일단 수영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네, 되잖아요. 네, 수영으로부터는 수영만으로는 안 됩니다. 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쇼. 뭐 코미디언인데. 아, 뭐 동작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접점 선정의 전술 최선이. 이번엔 결코 만만치 않을 듯한데. 어, 세상에. 저분은 그 일본 그 은메달 세계 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를 하신 수중 발레 여자 선수세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르시죠. 네. 이거는 근데 너무 어렵네요. 어?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 바로 안 모르겠다. 물속으로 전봉 들어가 보지만 버둥버둥버둥 와우와우 남들도 살려요. 아우. 신고식 한번 독하다. 아우 독하네요. 아우.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좀 안쓰럽네요. 네. 아, 윤키. 만지러. 깜짝 놀랐어. 한 번 더 외치면 뭐하나. 그대로 꼬르륵. 죽는 발레구만. 다시 한번 꼬르륵. 육중한 몸집에도 물을 들여왔지 않는 용기에 일단은 오케이 되겠습니다. 물을 얼마나 먹었어요? 2001년 남고생들의 좌충우돌 수중 발레 도전기를 담은 영화 워터보이스. 영국 연출자였던 호리가 영화에서 찾은
1년 전 당시 실제 출연자들과 함께 이색 스포츠 코믹 수중 발레 쇼를 시작했다. 아, 그러면 지금 영화에 출연했던 분들도 여기 계세요? 네, 그럼요. 아, 지금 나오는 수중 발레에 관한 동작에 우스꽝스런 연기가 결합된 코믹 수중 발레. 예,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훈련 첫날 지금 이제 첫 단계 바로 숨 오래 참기. 물 위에서만 숨을 쉬고 아래서는 네 뺏기만 해야 하머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분 머리 스타일도 다 깎은 줄 알았는데 좀 남아있네요. 가운데 좀 남아있네. 가운데만 남았어요. 숨 오래 참기.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방이 많아서 자꾸 뜨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꼭기요. 꼭 무겁다고 가라앉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 아. 숨을 오케이. 숨을 네. 공기를 다 빼내야 된다. 빼내야지 가라앉을 수가 있다 가지고. 아. 그런데. 네. 에이.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물속을 자유자재로 드나들어야 응용 동작이 가능한 법. 오,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호흡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숨을 참지 못하고 뻐글뻐글뻐글 떠오르기 마련. 세 사람이 달려들었는데도 못 잡아요. 아, 그럼요. 첫 출발부터 너무 어려웠네요. 아, 너무 어려. 한 손 돌리고 다시 한번 재도전을 시도하는데 언뜻 보기에도 안정된 자세. 아, 양배추상 제법인데. 호흡 조절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자 곧바로 기본 암미 드리펜. 웃거나 쓰는 개수들. 일반 수중 발레와 달리 코믹 수중 발레는 수심 얕은 폴장을 이용한 것이 특징. 오랜 10년을 구하는 수중 발레의 화려한 기술을 좀 더 쉽게 익히고 표현하기 위해서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깊지는 않군요. 발이 다 닿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숨이 차도 물 위에서는 언제나 스마일을 유지해야 하머니. 저 웃는 표정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물 속에서 안무 동작 따라하랴. 무리를 오가며 호흡 조절하랴. 숨이 턱까지 차도 웃는 표정. 웬만한 선수도 이만하면 기진맥진 녹초가 되기 마련. 브이모 온나 브이모. 이번엔 다리를 V자로 차올리는 고난도 동작이라고요? 저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야트막한 수중에 떠서 힘차게 다리를 차올리는 이 동작은요 초보자들이 가장 애를 먹는 기술이래요.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수중에서 원리를 익혀야만 하나의 동작으로 완성될 수 있다. 함께 합숙했군요. 네. 훈련의 피로를 씻기 위해서 함께 목욕탕을 찾은 양배추와 사람들. 아, 등도 밀어주고. 네, 서로 감독님이랑. 일본에서는 또 한국이 그 때밀이. 늦게 배운 도둑질을 날새는 줄 모른다고 목욕탕에서까지 다리를 쭉쭉. 하루 종일 물속에서 뒤엉켜 지름하다 보니 누가 한 팁 아니랄까 봐서 호흡도 척척 맞아 들어가네. 저러면 또 금방 친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야, 물에서 시작해서 물을 네. 끝나네요. 그날 밤 돈부리엔 떤 탓일까 한참을 뒤적이다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아유,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아우. 이제 지옥 훈련을 시작합니다. 일단 물속에서 오래 버텨야하는 수중 발레는 육상 운동에 비해 강도 높은 심폐 기능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단원들은 달리기로 힘찬 하루를 시작한다. 아니, 달리는 것도 코믹해요. 예. 네? 야. 달리는 것도 대고. 심폐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강인한 체력이죠. 그래. 꽤 운동 신경이 있으신데요. 아우. 네. 야, 군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군살이 있고? 다른 분들. 특히 근력과 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충분히 해둬야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다시 거꾸로 갑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아니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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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너. 아니 갑자기 왜? 아 뭡니까?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니까 자기들도 우수수 먹고 있으니까 저 보고도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네. 뭐 하루 만에 근육이 생겼겠어요. 2002 시드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을 정도로 일본은 수중발레 강국. 그런 기반이 있었기에 남성 수중발레 탄생도 가능했던 것이다. 살이 살아있는 거죠. 네, 그죠. 이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죠. 네. 오늘은 토리토네즈 단원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습하는 날이 걸랑요. 아, 인기가 많으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막 배우러 와요. 네, 배우러 와고. 네. 최근 코믹 수중발레를 보고 즐기는, 그러니까 쇼 차원을 넘어 일반인들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도 슬슬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쿠아로빅. 네, 그렇죠. 그것보다 좀 한 차원 더 새롭게 네. 진보된 거네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이거 배우러 오더라고요. 자, 운동도 하면서 네. 함께 즐기기도 하고. 자, 신나는 네. 음악에 맞춰. 하나, 둘, 둘. 재밌는 동작이 가장 큰 매력. 코믹 수중발레는 수중발레가 여성들의 스포츠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신나고 유쾌한 대중 스포츠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재기발랄한 발상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일반인들이 있는 모양인데도 잘하네요. 일반인들도 항상 연습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3포이전. 아, 예. 맞아. 아, 예. 고래가 오고 이러네요. 네, 네. 20. 지금 막 물속에서 난리가 났죠. 일본의 해양도시 요코하마. 네. 모처럼 바람도 쐴 겸 테마파크 씨 파라다이스를 찾았는데요. 그래도 뭔가 항상 먹을 네. 거를 갖고 다니세요. 네. 바닷속을 막고 뒤져는 물고기처럼 멋진 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불굴의 쇼를 보면서 수중발레 한번 배워보자 그러더라고요. 네. 고리는 이 거대한 수족관에서 톡톡히 난 안무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네. 저 단장님 이름이? 호리요. 호리. 호리. 어, 단장. 호리상. 500여 종 10만 마리나 되는 수중 생물들과 눈을 마주하고 있나라면 순간 바닷속인가 착각될 지경인데. 아, 아유, 귀여워. 네. 돌고래 쇼를 보러 왔어요. 마치 사람인 양 잘 조련된 물개와 돌고래 쇼는 시 파라다스의 또 다른 명물이라나요? 이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네. 워터보이스도 함께 생각하고 네 그렇죠. 동작도 보면서 예. 성공했네요. 같은 동료들이 참 항상 네. 즐거운 나, 모습이네요. 네. 되게 그러니까 끼가 많으세요. 네. 그분들도. 우와. 돌고래처럼 눈길을 뗄 수 없는 환상적인 쇼를 무대에 올리고 싶네. 영화 워터보이즈의 주인공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본다. 아 이거 진짜 워터보이즈의 한 장면 같아요. 네, 워터보이즈 한 장면이고요. 네. 항상 아침에 연습하기 전에 몸을 못 말리는 남자들의 배꼽 잡는 수중 네. 댄스 코믹 수중 발레 쇼.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그렇죠. 쇼맨십이 좀 네, 있어요. 쇼맨십을 하고 내 마음을 열고 시작하더라고요. 저렇게 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네. 며칠 뒤 군마현에서 있을 공연 앞두고 토리토네즈 단원들이 전원 총출동.
양배추의 출연은 아직 미지수다나이. 맹 연습 결과 호흡도 척척, 동작 좋고, 오, 표정 좋고, 예. 이만하면 무난히 출연 허락을 받아냈었는데 싶은데요. 출연해야지. 업 되는 건가요? 업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네. 무거우니까. 다른 분들이 휘청휘청해요. 근데 여기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네. 어? 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난을 치잖아요. 아, 이 친구들이. 아니, 이게 뭔 유사스런 일입니까? 걸레를, 걸레를, 걸레를. 이유라 사또 꼬도 있는데, 이걸 어쩐지, 우리. 아이, 어떡해요? 어떡해요? 저걸 주소라고, 저거. 아니. 아, 여자분도 있잖아요, 저기. 그쵸. 그 여자분도 있었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내 팬티 돌리고. 장난꾸러기 단원들 정말 못 말린다니까요. 못 말린다고요. 야, 양배추 씨 맨몸을 다 보고 말하네. 그쵸, 막. 여기서는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신고식으로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식으로. 아, 네. 아주 신고식 톡톡히 한번 치렀습니다. 쇼를 위한 단원들의 위치가 지정되고 양배추도 일단 전체 연습에 합류하기로 했는데 깜짝이죠. 아니 그래도 처음보다 진짜 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핑계 대고 코믹 수중 발레라고 해도 연계는 대충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선은 우아함에 남성의 힘을 보태 절도 있는 동작 꺼정. 짜여진 안무대로 한치 오차도 없어야 한다나요? 야. 아니. 짱! 아, 혼날 줄 알았어요. 험적대지 말란 말이. 시선을 좌우로 딱딱 맞추라고. 문제는 연습 때와는 달리 빨라진 박자. 그 박자 맞추는 네. 게 아우, 많이 힘들더라고요. 홍일점인 이우라 삽덕고가 순서를 뒤집어준다. 거의 파도타기로 이렇게 네 그렇죠. 예, 파도타기처럼 예. 저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마이 거짓말이 된다. 그냥 따라하는 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동작이 중요하더라고요. 저게 절도 있는 네. 동작 그리고 또 일체성을 보여야지만 네. 틀리지 말고 일단 대강의 안무는 맞췄겠다. 음악에 맞춰 멋있게 한번 쳐보자고. 이거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동작을 알아야지. 박자 빠른 리듬에 맞춰 음악에 느낌 한껏 살려내야 제맛. 저 물속에서도 음악이 들리나요? 네 물속에서도 그 뭐 특수 장치를 이용해가지고요 스피커를 예, 들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느낌을 정확히 표현해 내려면 물속에서의 동작 또한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야. 아 여기 양배추 씨가 올라가는 거죠? 네,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와. 휘청거리는 정도. 얼굴에 쇼 들어갔어. 이번에는 양배추 씨가 예. 네, 축이 너무 좋아요. 무등을 태워서 올려야 되는데 분위기 잘 안 잡더라고요. 들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군요. 네. 하야도 넘어서가 마저 가려요. 등을 곧게 펴서 똑바로 서라고 하나 둘 셋에 올라오는 거예요. 일명 인간 탑세우기 동작은 호흡 조절과 동시에 60여 킬로그램 사람을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만큼 쉽지 않더라니까요. 또 호흡도 딱 맞아야 돼. 네, 호흡도 맞아야 되고. 여덟 박자도 서서히 올라왔다가 서서히 내려가고. 박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먼저 올라와서 서야 되고 또 많은 게 중요하더라고요. 허덕된 실패. 남은 것은 연습에 연습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방법뿐이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하면서. 저거는 뭐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 호흡도 맞춰야 되고 네, 그렇죠. 또 정확한 시간도 재야 되고 네, 균형도 필요하고 어이, 아, 물에 꽉! 네, 아직까지 많이 부정 물귀신 되겠어요. 네. 정말 연습을요? 하루에 막 연일 계속된 훈련에도 6시간째 강행군은 계속된 지치겠어요 진짜. 동작과 호흡 그리고 리듬까지 완벽하게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환상적인 쇼를 연출할 수 있다. 아, 나중에 지쳐서 못 들어요. 맞아요. 저분들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네. 저 같은 사람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 올려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아이고 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빠뜨리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렵군요 어려워요 네. 의욕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자 체력도 한계에 다다른 듯 결국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물에서 네. 계속 운동을 한다는 게 지금 저게 뭐죠? 아 여기가 그 일본의 그 일본 3대 온천 중 하나인 군마현 푸사츠를 찾았다. 많이 지친 양배철 외양 총감독 호리의 특별한 배려다. 안수만 했는데 그래도 아니 저 인삼밥 같은 건 뭐였어요? 아 그러니까 저거는 그 온천을 캐낼 수 있게요. 그 유황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그래 유황을 모을 온 마을이 네. 온천 자료관이라고 해도 선생이 없는 이곳엔 유모미라고 불리는 독특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뭐예요 저 그림? 나 지금 이 온천물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저어줌으로써 물을 식히는 거를 이제 이게 여기만의 그 풍습처럼 하고 있더라고. 난 들어가라고 하는 줄 알고 버섯 뿌렸어. 활화산 곁에 위치해 60도가 넘는다는 뜨거운 온천수. 무척 뜨겁군요. 예. 어머니께서 그 물을 식히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물을 줬듯 물을 뒤집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모미다. 그러니까 저렇게 노를 저으면서 네, 그렇죠. 물을 식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어머. 봐봐 일본 말로 또 이걸 하면서 또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나라 미녀처럼 이분들은 여기 와서도 인기네요 그러니까 네, 체력이 바닥났을 땐 양질의 영양 섭취만한 보약도 없는 법이죠. 아우 맛있겠다. 아우 저렇게 운동하고 먹는 맛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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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양배추 씨가 먹는 거 마다 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예. 맛있었어요 진짜? 나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 나라랑은 약간 좀 틀린데 예. 정말 맛있었어요. 불고기 같은 거요? 불고기 같은 거?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불고기처럼 네. 야끼니꾸라 그래가지고 그간에 피로도 말끔히 씻었겠나 모두들 분발하냐고. 저렇게 맨날 합숙하고 그러면 진짜 그렇죠. 돈독해졌겠어요. 엄마나 관심이 있어요. 단원들은 잠시 흐트러진 마음을 가져 성공적인 공연도 기원할 겸 가까운 숙제를 찾았는데 정신 집중을 해야 돼서 스님이 아주 그냥 네. 멋지시네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아, 근데 이제 흐트러지면은 때리시거든요, 저렇게. 아이고. 마음을 비우고 깨달음으로 정진하라는 가르침. 축비의 소리가 들리는 거. 네. 너무 웃음이 많이 나가지고요, 저희가 서로. 네. 그냥 네. 본인한테는 어떤 소리가 날까? 아이고, 다른 분이랑 옆에서 소리가 다르니까 네. 옆에 분이 웃겨가지고 네. 그간의 좌절과 고통은 모두 다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해본다. 그리고 다른 분 아니 뭐, 왜 그래요 저거? 시가 나가지고 다른 분 일어나고 도장하려마스까? 아, 이제 어떻게 이제 스님께서 열심히 해라 노력하면 될 것이다. 시통일을 직하고 스케일 네, 지금은 스케일 이제 막바지 훈련이다. 엄숙한 자리인데도 이상하게 양배추 씨만 가면 그 작은 행사에 초청 공연팀으로 활동 중인 토리토네즈 공연단. 공연장의 분위기도 익힐 겸 쇼가 펼쳐질 군마현 수영장에서 최종 연습이 시작됐다. 있는 거예요? 네. 네. 제 뒤에 제
맨 마지막에. 아, 그렇구나. 자식으로 한결 메꿔놓은 동작을 펼쳐보이는 개그맨 양배추. 이야. 이제 모를 정도잖아요. 네. 경쾌한 음악에 맞춰 힘차게 다리를 들어 올리라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작으로. 아, 이만하면 끝. 단원들의 컨디션과 호흡도 최상이다. 자, 이제 그 들어올리기가 나오는데. 예, 들어올리기. 자, 먼저 들어 올려지기부터가 중요한데. 네, 그렇죠. 비서 좋고. 예. 네. 자, 이번에는 양배추 씨가 들어 올려야 할 이제. 네, 그렇죠. 나 서로 견제라는 거야. 아, 너네 저만큼 들어 올렸어? 네, 연습 때 좌절을 안겨줬던 인간 탑 세우기 동작. 올려! 손 쓸 틈도 없이 실패로 돌아가. 요것만 좀 되면 되겠는데. 네. 연습마저 중단시킨 지 양배추로 공연에 참가시킬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논의가 이어졌다. 너무 혼이 많이 나가지고요. 눈치 보는 뭐라 가는지를 모르니까요, 저는요. 연습 내내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끌어주었던 총감독 홀이. 그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군마연 어린이 수영대에 초청된 터리터네즈.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야, 지금 사인 받으러 온 거죠? 네. 야, 저도 뭐 그냥 한국 개그맨이라고. 그러니까 머리도 특이하고 해서 그런지. 장면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이 시작됐다. 아, 이게 정말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지금 가면을 네. 써서 머리가 어디가 앞인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첫 순서는 네. 마스크맨의 알쏭달쏭 쇼. 수영을 거꾸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거꾸로 조명을 네, 하는 거예요? 거꾸로 조명을 하는 거죠. 지금 버터플라이. 네. 아니 어떻게 거꾸로 조명이 되죠? 아, 지금 배영을 하는 거예요? 그쵸? 맞으면 배영으로? 네. 어깨가 저렇게 젖혀지기가. 그쵸. 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 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오셨어요. 아, 이제. 코비 수종 말레이시아의 총 공연 시간 약 40. 아, 우리 선생님이군요. 예, 이분들 머리 감독. 코미디언 못지않게 정말 잘해. 네, 그럼요. 다소 과장되고 부풀려진 만화적 상상력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1인에서 3인, 3인에서 6인으로 인원이 늘어날수록 공연의 분위기가 한층 화려하게 무르익어다. 그때 마치 모르는 척 관중 속에 있던 양배추를 물속으로 밀어넣는 허리. 아 그러면은 네. 양배추 씨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관중인죠. 관중인데 제가 이제부터 물속의 피해로 토리토네조와 네, 한국 개그맨 양배추의 본격적인 코믹 수중 발레 쇼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저도 일본 시민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단원이 아니라 그냥 네, 네. 관중석에서 그냥 아무나 나온 거예요. 네. 네. 야해요. 따라 해야지. 노라를 하라고 노라를. 엉각 따다. 마치 막 불려나온 관객마냥 능청스런 연기를 펼치고 있는 양배추. 갑자기 또 너무 잘하니까 다들 네. 너무 즐거워서 말이죠. 뭐예요? 저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하라고? 네. 방금 전 거는 노라는 가능했는데. 그렇죠. 아이고 이거 빨래 집게 아니에요? 네.
이벤트 우리가 다 쉬우면 한 장면이에요. 자, 지금까지 훌륭한 연기를 펼쳐준 한국의 개그맨 양배추상을 소개해 옵니다. 문제가 밝히는 거죠. 제가 하는 사람이라고. 아, 박수가 크게 나옵니다. 네. 관중들이 참 많네요. 네, 많이 모였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동안 준비했던 거를 이제 보여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자 수정 발레라는 기발한 발상, 유쾌함을 선사하는 과장된 연기. 그리고 관중을 앞두는 시원시원한 동작까지 일본의 별난 스포츠 코믹 수정 발레 쇼. 개그맨 양배추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공연에 참가. 결코 트지 않는 화려한 출연을 펼쳐보고 있다. 아,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들어올리기. 네. 자, 상대편 우리 양배추 씨는 과연 잘 들어올려질 것인가? 아, 좋습니다. 아~ 표정 좋고.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단장님을 들어올려야 되죠. 감독님만 들어올려야 되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로 대관장 되었던 인간 탑세우기 동전. 주위의 모든 걱정들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말았다. 아이고! 네. 두 번째. 야, 꽤 길군요, 이게. 네. 그 연습을요,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레퍼토리가 많은가 봐요. 네, 레퍼토리가 아우 많이 있는데. 와, 아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춤추면서. 밖에서는 양배추 씨가 나네요, 나랑. 그쵸? 네. 다 말랐는데 양배추 씨만 통통하니까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네. 숨을 참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누구보다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양배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다른 단원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끝까지 훌륭한 공연을 완성해내는 것. 공연이 끝나자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금까지 섰던 그 어떤 무대보다 소중하게 기억될 순간, 그는 당당히 도전에 성공한 것이다. 뜨겁다고 이렇게 맞으시고. 아, 우리 꼬마 친구들도. 네. 일본 코믹 수중 발레의 도전. 고단한 훈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개그맨 양배추. 단원들과 동고동락했던 지난 7박 8일 숱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해악을 찾아낼 줄 아는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았다. 또한 진정으로 행복한 웃음은 함께 나눔에 있어 그 가치가 배가 된다는 것을.
웃음 전형사 개그맨 양배추. 그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될 것이다.